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드디어 쇠고기면이 컵라면에 나와가지고 지금 새벽 시간인데 한번 비교해 보려고 나왔어요. 뭐 사실 아직 집에 안 들어가서 그러긴 한데, 자 일단은 제가 시간상 개봉을 해놨고요. 일단은 건더기 스프, 원래 이 쇠고기면은 이 분말 스프 안에 원래 건더기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. 봉지는 사실 이게 봉지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좀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 참고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사실 삼양라면은 원래 봉지라면은 이게 고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햄이 나오거든요.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삼양라면 컵라면은 클래식이 딱 그 햄 나오는 스프예요. 원래 그 봉지 클래식은 그 닭고기 국물이잖아요. 하여간 조금 삼양라면의 그 조합 살짝 좀 이상하다는 거. 그리고 사실 쇠고기면도 원래 봉지에 건더기 고기 건더기 없거든요. 근데 여기 컵라면은 있어. 그냥 그래가지고 구성이 달라가지고, 자 일단은 빠르게 스프를 끼얹고 물을 끼얹고, 네 대기시간 4분 기다렸다고 오도록 하겠어요. 네 다 끓였는데요. 자 그러면 이제 좀 한번 먹어봐야 되겠죠. 자 일단은 네 삼양라면. 자 삼양라면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봉지라면하고 컵라면하고 국물 맛이 좀 다르거든요. 건더기 성분이 달라가지고 햄이 없어. 원래 삼양라면은 햄 국물 맛인데. 자 먹어볼게요. 역시 예상대로 조금 밋밋하죠. 국물은 좀 아직 글쎄요. 국물은 이따가 한번 좀 식은 다음에 다시 먹어볼게요. 제가 바닥까지 한번 다시 저어보고. 그리고 쇠고기면도, 쇠고기면이 양이 좀 살짝 적어요. 적어보여. 자 그리고 이쪽은 스티로폼이고 이쪽은 종이에요. 종이라서 밑바닥이 좀 넓어서 적어보이는 건가. 진하긴 여기 쇠고기면이 좀 약간 훨씬 진한데? 잠깐만. 근데 봉지라면은 오히려 이 쇠고기면 쪽이, 쇠고기면이 사실 봉지라면이 그렇게 진한 편이 아니었거든요. 차라리 이 삼양라면이 더 진했지. 신기한데? 고기 하나 들어갔을 텐데. 애매하네요. 자, 다시 한번 해보고. 네. 원 플러스 원 파는 사이다로 입을 헹궜고요. 다시. 모르겠는데. 이쪽은 아직 면에 국물이 안 스며들었어요. 그럼 이쪽 다시. 그러니까 원래
이 삼양라면이 동치라면이 좀 약간 진하잖아요. 쇠고기면이 좀 그 밋밋하지는 않는데 원래는 동지는 삼양라면보다는 쇠고기면이 조금 덜 자극적이었어요. 근데 컵라면은 이쪽이 조금 더 느낌이 좋은데 국물색은 이쪽이 더 조금 더 뻘게 보이는데 오히려 이쪽이 더 밋밋해요. 그러면 저는 화면을 끄고 좀 마저 먹어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. 네, 면 거의 다 건져 먹었고 국물 조금 남았는데요. 자, 일단은 이제 국물은 제가 좀 먹어보니까 이 삼양라면을 계속 집중해서 좀 몇 번 먹어보면요 느낌이 와요. 근데 이 쇠고기면을 좀 더 또 집중해서 먹다 보면 이쪽으로만 느낀다. 그래서 한참 동안 쇠고기면을 먹다가 아무리 물로 입을 헹구고 이 삼양라면을 먹게 되면요 이 삼양라면이 한동안 느낌이 안 와요. 아무런 느낌도 없어. 그러니까 이 삼양라면에 비해서 쇠고기면이 향이 좀 진하다. 네, 향이 좀 많이 진하거든요. 물론 여기 삼양라면도 향은 만만치 않지만 여기 쇠고기면이 약간 이쪽은 말다고 이쪽은 국물이 진해요. 국물이 진한데 근데 사실 봉지라면은 삼양라면이 조금 더 진하거든요. 봉지라면이 삼양라면이 조금 더 진하고 쇠고기면은 그냥 뭐 그냥 그럭저럭 말다인데 컵라면이 지금 쇠고기면하고 느낌이 또 달라요.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삼양라면은 봉지라면 그 삼양적인 컵라면이 봉지하고 컵라면하고 느낌이 너무 다르게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굳이 예외가 있다면 불닭볶음면? 그거는 불닭볶음면 어차피 소스니까 뭐 네, 불닭볶음면 뭐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국물이 있는 라면은 되게 그냥 느낌들이 다른 것 같아요. 아, 나가사키 짬뽕은 느낌 똑같았다. 그러니까 사실 이 삼양라면하고 쇠고기면이 그동안 그 삼양의 그런 국물 라면 중에 되게 기본적인 라면 두 종이었거든요. 삼양라면 1963년부터 시작했고 이 쇠고기면도 은근히 역사가 오래됐어요. 역사가 오래됐어요. 그 아시죠? 그 삼양 그 뭐냐 평창에 대관령의 목장 있잖아요. 대관령이 삼양 목장이잖아요. 그 대관령에 있는 대관령에서 소 키워서 만들거든요. 뭐 오랫동안 라면 만들었으니 뭐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. 향은 이쪽이 좀 진하고요. 근데 원래 봉지라면의 맛을 생각하면 솔직히 이거는 좀 밋밋해요. 봉지라면에 비해서 이 삼양라면 컵라면이 밋밋하고 사실 제일 입맛에 맞는 거는 봉지 삼양라면이고 두 번째가 봉지 쇠고기면. 아무래도 봉지의 맛은 따라오진 못하는 것 같아요. 스프가 똑같은 거인 것 같긴 한데 건더기 스프가 둘 다 차이가 있잖아요. 고기 건더기가 원래 없는 데 있잖아요. 그러니까 건더기 스프도 은근히 그 국물 내는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. 네, 일단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어요. 뭐 먹을만은 한데 굳이 봉지라면하고 컵라면하고 둘 다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봉지라면 먹을 거예요. 요즘 편의점들 막 그런 몇몇 편의점들은 그 뭐냐 봉지라면 용기에 그 끓이는 서비스 있잖아요. 그걸로 해서라도 먹을 것 같아요. 좀 비싸서 그렇지. 자, 그러면 저는 자 이제 다 먹었으니까 집에 가서 좀 작업 좀 더 하면서 소화 좀 시키다가 잠을 자도록 하겠어요. 자, 그러면 저는
다른 컨텐츠에서 만날게요. 안녕.